있다. 세상 힙한 선글라스잖아.
음료에서 시켜도 돼. 아, 나 비밀스럽게 메인인데? 어, 그래? 패딩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혹시 우리 STC 가는 건가? 뭐 안 가고 있거든. 집에 돌아갈 시간인데 우린 들어가네. 제가 새로운 진행자로 데뷔했어요, 지금. 자. 바디 워크에 갔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핸드 소프. 내가 너 이거 살 줄 알았어. 솔직히 핑크색이어서 샀고요. 향기도 안 맡아보고 핑크색이어서 산. 맞아, 내가 이거 너 사줄까 했는데 너도 갔을 것 같아서. 어. 어? 대망의 부츠를 샀어요. 제가 드디어 이게 약간 캐나다의 상징. 그래서 캐나다 유학생의 상징이 부츠, 캐나다의 상징이 이제 부츠와 캐나다 부스가 있죠. 하지만 차마 키부는 타일 용기가 없어서 일단 샀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에 비해 전화 500불 썼습니다. 이제 자, 일단 첫 번째 깸찍한 반스 보라색 모자입니다. 이거는 할인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샀어요. 자, 그 다음은 다음 홀리스터입니다. 근데 너무 당황스럽게 홀리스터에 그냥 구경만 하러 가야지 했는데 너무 많이 사서 당황스러웠어. 자, 첫 번째는 바지예요. 요런 바지. 그 다음에는 니트를 샀습니다. 보들보들한 니트예요. 그 다음은 저답지 않은 걸 한번 사봤습니다. 진짜 당신답지 않네요. 약간의 크롭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 마이 페이보리.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사봤는데 갑자기 우리 미르 씨한테 전임돼서 이런 제가 사고 싶었으나 제가 사고 싶었는데 저는 이미 두 개가 있기에 참았는데 이 친구가 살지 몰랐어요. 다음 아이템은 또 니트를 샀습니다. 이거는 재질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완전 보들보들해요. 오, 괜찮다. 또 자라 있어요. 이런 와, 이뻐! 멋쟁이 바지를 샀어요. 하이웨스트고요. 괜찮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참고 여기 단추를 너무 TMI예요. 네, 잠글 수 있다고. 그런 멋있는 바지예요. 벨트도 포함되어 있는. 맞아요, 맞아요. 자, 또 다음은 루츠입니다. 이번에 루츠를 펄라고 했는데 굉장히 소소하게 샀어요. 쇼퍼스에서 감기약을 샀어요. 오늘 쇼핑한다고 자켓을 안 입고 가서 감기약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이거 먹고 잘 예정입니다. 따란. 어, 이거 할인, 이게 할인을 잘 아는데 이번에 맞아요. 할인을 해서 샀어요. 여러분 진짜 빠질 때 여성용품 터십시오. 보니까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도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Bath and Body Works. 네, 저는 가서 이런 향수 샀네? 미스트인데 향수 같은 거랑 필로우 미스트, 아니 필로우 맞네, 필로우 미스트 이렇게 두 개 샀어요. 저는 괜찮다. 베개에서 좋은 향 나는 게 좋아서 이렇게 괜찮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레깅스를 꼭 사고 싶었는데 에어리가 있더라고요, 이튼에. 그래서 에어리 검은 레깅스 옆에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어, 나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 브랜드가 뭔지 몰라서 못 샀네. 이 학과 친구가 맨날 입고 다니거든. 이렇게 얼마였나요? 50% 할인하고 있어. 어? 내일 가면 나눌까요? 남아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샀어요. 이번엔 어두운 파란색? 그래서 얘는 주머니였고. 어, 그러네요. 다크블루예요. 그래서 얘는 둘 다 운동용. 얘는 그냥 데일리로 쓰고 얘는 운동용으로 쓰려고 샀어요. 저의 신발입니다. 그렇죠. 유후! 이 친구는 참고로 저희 기숙사로 배달받은 온라인 쇼핑의 자네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갔다 온 친구인데요. 파밀리에서 이걸 하나 샀어요. 원래 초록색 사고 싶었는데 초록색이 스몰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 한 500불어치 쇼핑이 끝나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박싱데이 하울은 하울. 끝! 여기서 끝! 안녕! 저렇게 안녕이라 하면 어떡해.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가시면 다시 내 채널에 안 오면 어떡해. 아니, 다시 오세요. 정말 안 맞는다. 안녕! 가지마. 감사합니다. Okay, make that big for me, please. Your number. Make that nice and big. Number three. Assist number three.